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과장입니다. 오늘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예. 오늘 이 남쪽 지방은 굉장히 흐린데 예. 여러분 계신 곳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예. 여우리가 오늘 아침에 이스터 부활절? 예. 리브 시스터스 곱하게 가봐야 되겠네. 네. 오늘은 해야 될게좀 있습니다. 예. 일단 여러분들께 보고를 드릴 게 있습니다. 예. 여기 지금 제가 어저께 다른 섬에 가서 이걸 잡아왔습니다. 보십시오. 엄청난 크기의 이 산갈치라고 하는 거예요. 보이십니까 이거? 아, 이걸 잡아왔습니다. 이거요. 자, 그다음에 대나무, 그다음에 대나무도 많이 키워왔고요. 축소부터 대나무 숲을 좀 조성을 해놓겠습니다, 제가. 러블 은행. 와, 이자도 발생하네. 택배 형태로 올래요. 귀엽다. 데님 쇼팬츠였나? 이건 있지 않나? 똑같네. 하나 팔아야 되겠다. 데님 쇼팬츠 이거 팔아야 되겠다. 타원 안경은 일단은 수컷 예쁘다. 그리고 이런 게 있고 레임붙은 필요 없고 집에다가 갖다 놓고 나오기 전에 여러분 보십시오. 벚꽃이 피었습니다. 와, 엄청난다. 오, 돈 달려 있는 거 봐. 와, 너무 예쁘다. 벚꽃. 이거 뭐야? 부활절 달걀? 땅 달걀 뭐 하는 거지? 뭐 하는 거지? 뭔가 이벤트 생길 것 같지 않습니까? 땅 달걀? 부활절 달걀 같은데? 그럼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저기 저 부활절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이벤트가 부활절 중심으로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죠? 풍선 색깔이 특이합니다. 풍선 색깔이 특이하네요. 이거 뭐 하는 거지? 화장대, 이스터? 이스터 주간인가? 이스터 주간? 제비나비 생겼네? 이거 우리 동네에서도 있는데, 첨띠 제비나비?
진짜 현실에도 있는데? 가만있어 봐. 뭐야 이거? 4월이 되니까 뭔가 새로운 게 나타나기 시작했네요. 어? 조니? 이거 벚꽃 꽃잎 날리네. 이것도 이렇게 할 수 있나? 어? 접을 수 있네. 벚꽃잎. 어? 이거 뭐야 이거? 아 이거 너무한다 이거. 왜 이렇게 뭐가 이벤트가 많이 발생해. 와 되게 뭐가 많다. 이스트 침대도 있다. 오 이벤트가 엄청난데요. 와 너무 풍성하다. 지금 아까 잠자리도 있었는데 4월 되니까 여러분 뭐가 막 생기네요. 일로 와라 잠자리. 쟤는 좀 잡기 힘들겠다. 물고기도 막 바뀌겠지 이제. 대박인데요. 여기 고인물이 있었네. 우리 쪼니. 벌써 쪼니 이벤트는 좀 이따 하고. 우리 할 게 너무 많아 지금. 그것뿐만이 아니라 뒤에 스포츠인데 배우고. 예쁘면 예쁘다. 이거 뭐야? 이스터 침대야 이게?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여섯 개 다 모아야 되네. 이거 뭐야? 이스터 화장대. 이거 목재 부드러운 목재 단단한 목재 철광석으로 해서 이거를 지금 캠핑장을 지금 여러분 드디어 우리가 이제 새로운 입주민을 맞이할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진짜 여러분 할 거 많죠, 그죠? 이거 이거 하려면 그냥 꺼내와야 돼. 집에서 꺼내와야 돼. 저 꽃잎 좀 선물하면은 좋아하지 않을까? 빨라. 이스터 관련이겠죠? 되게 풍성하다 이벤트가, 그죠? 여러분 오늘은 아침부터 기분 좋은데? 케이크 글라스? 어떻게 생겼어? 뒤에서 몰려가면 되나? 여기 오픈했다. 오케이. 좀 이따 올게. 땅 달걀만 나오냐?
땅에 있으니까 땅닭이 아닌가? 어, 저런 것 좀 이렇게 이런 걸 흔들어야. 흔들면은 초록 달걀이 나오겠죠? 야, 오늘 바쁘다. 기념식도 해야 되고. 목재를 꺼내서 일단 캠핑장 만들고 우리 이웃들을 증가시켜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냥 목재가 없네. 그냥 목재 다 됐어. 어, 저기 뭐 또 생겼다. 나무 달걀이 진짜 할 거 많죠, 여러분. 오늘은 되게 바쁘다. 어허, 가서 기증할래. 화석은 없구만. 얘는 곤충 싫어요. 괜찮아, 오늘 바빠서 미안해. 어, 점점 컬렉션이 갖춰져 가고 있죠. 그리고 가만 있어봐. 그 다음에 인벤토리를 조금 넓혀놓고 좀 팔고 여보라 내 것 좀 팔아줘라. 아니 사줘야지. 사줘야 사줘라. 오, 저 홍악 봐. 야, 오, 이건 뭐야? 이거 있었던 있는 거지 우리 집. 팔고 싶은 거 많아요. 일단 이거 벚꽃잎도 일단 팔고. 이건 무슨 달걀? 나무 달걀. 대나무. 데님 쇼츠 벤츠. 이건 두 개나 있으니까 캣그라스는 아니고. 아이고 900벨밖에 안 돼. 홍학하고 저 호랑이 저거 저게 조금 마음에 들긴 하는데 한스마. 근데 그 전에 빨리 목재를 캐고. 이거 목재 지금 13개가 더 필요하죠. 벚꽃 너무 예쁘죠 여러분.
목재도 내거 마일리지 받고. 아, 마일리지 시스템 너무 좋은 것 같아 이거. 그다음에 여기 와서 또 여기서 한번. 청띠 제비나비 너무 비싼가? 풍성한 도끼를 만들고, 그쵸? 그리고 그다음에 조금 더 내구성 있는 돌도끼를 조금 만들어 볼까? 그다음에 다시 형성한 도끼요. 그냥 도끼 말씀. 그냥 도끼도 안 되는구나. 나무 다리 잘 나오네. 여러분 이스트에그네요. 이스트에그 그쵸? 와, 돈돌이다, 돈돌. 목재를 빨리 구해야죠. 캠핑장 어디다 짓을까? 캠핑장까지 짓고 오후에 또 하도록 할게요. 저거 땅 날개다. 땅 날개. 화석이다. 너무 예쁘다. 와, 레시피 떠올랐대. 어떤 레시피일까? 와, 이거 뭐야? 오, 달걀 신발. 오, 미쳤나? 대신 이렇게 꽃놀이 대신에 이렇게 가네. 또 꽃놀이 못하는 대신에 이렇게 여기서 대신 대리 체험하네. 와, 돌달걀이다. 야, 달걀도 돌달걀이 제일 귀중하네. 이게 제일 적을 것 같은지. 왔다. 뭐가 왔다. 와, 오늘 뭐 선물 그냥 대잔치인데요? 오, 왜 이렇게 뭐가 할게 많아, 이거. 정신없네. 여유롭게 하는 게임인데 이거. 아자, 하늘 달걀이다. 와, 주머니 보스 가득 찼어. 이거 뭐야? 목표에 집중합시다. 지금 제 목표는 목재를 빨리 구하는 거. 아, 벚꽃 너무 예쁘다. 아, 저 무슨 방앗개비 같은 것도 있네. 나중에 다 캐주겠습니다. 진실물이야 이거?
꼬자. 중요한 것 같다 이제. 14개만 더 채취하면 됩니다. 억제. 방학개비 날아다니네요. 그럼 4월이니까 4월 되니까 대폭 뭔가 업그레이드 되는데요 여러분. 여러분 이 디테일 보세요. 이거 지금 도끼 찍을 때마다 아까 전에 벚꽃 이 꽃이 휘날리는 거 보셨습니까? 이거 제작 가능하다. 오케이. 자, 요거 하고 여러분 조금 쉬었다가 또 저 점심 때 하겠습니다. 오늘 5개 낚시 집중. 오케이. 그래서 캠핑장 어디다 만들까? 위자네 집 뒤에다 만들까? 이쯤에 만들자. 딱 좋네요, 여기. 이렇게 하죠. 네, 됐습니다. 캠핑장 만들었고요. 자, 여기까지 하고 또 저 쉴 때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